오늘은 여러분들께 다운펌에 대한 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.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다운펌 주기는 사람들 모질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다운펌을 잘 하진 않지만 한번 했을 때 두 달, 세 달 간격적으로 하는 편이기는 해요.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용실에 오시는 손님들이 올 때마다 하시려고는 해요. 왜냐면 동양인 특성상 모발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굵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는 거는 커트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파격적인 시술로 다운펌을 눌러줘야 손질이 가능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. 모질이 두껍거나 억세거나 바깥으로 뻗으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두상의 위에가 옆장구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주에서 한 달하고 일주일 안쪽으로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반대로 광곱슬기가 조금 있거나 뻗는 힘이 이보다 약한 경우에는 한 달 반에서 두 달 간격으로 하시는 게 건강하고요. 그리고 곱슬기가 심하신 분들이나 모발이 가는 경우에는 그거는 사실 커트로도 할 수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다운펌에 대한 위험성을 많은 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미적으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걸 빼면은 다운펌은 하지 않는 게 좋죠. 화학적인 약품으로 모발을 힘을 죽여서 다운을 시키는 건데 두피에 안 좋겠죠. 그런 화학적인 약품이 두피나 피부에 자꾸 닿을 경우에는 데미지가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염증성 두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지고요. 많은 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게 탈모가 오는 게 아니야 하시는데 그런 게 쌓이다 보면은 모공 자체에 데미지가 누적이 되면서 가늘어지고 공격을 받다 보니까 헤어 사이클이라고 돌아가는 그 주기가 있는데 그 짧아졌을 때 우리는 탈모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다운펌이 자주 하면은 당연히 좋은 건 아니에요.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. 그렇지만 아름다움을 위해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인 사항이에요. 끝. 다운펌을 할 때 알맞는 머리 길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15mm를 기준으로 둬요. 그래도 최소한 1.2cm 넘어가야 머리가 예쁘게 눌립니다. 그리고 긴 얼굴형의 다운펌 괜찮나요? 하시는데 긴 얼굴형에는 원블럭의 다운펌이 나을 수도 있어요. 관자놀이가 많이 들어가신 분들, 짱구가 아니라 옆에가 많이 들어가신 두상 같은 경우에는 원블럭의 다운펌을 하시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. 끝!